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아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육이 2탄. 네. 아주 지금 따끈따끈한 신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 몇 점 소개시켜 드리고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있고요. 8시에 밴드로 넘어가서 공구를 시작한답니다. 네, 지금은 가격이 시중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한 점 한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별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새벽에 할비님이 가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정말 이쁘네요. 카리스마가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외두도 있고 외두에서 분지를 해서 이렇게 쌍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쌍두가 돼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외두도 있고요. 이렇게 요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이가 온 아이들도 있고 금기가 살짝 있습니다. 네, 이 아이 이름은 꽃별이라는 아이고요. 몸값은 시중가 12,000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열 아이가 있으니 일찍 들어와서 찜 하시면 더욱더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중가 12,000원 꽃별이었고요. 그 옆으로 보면 모란지라고 있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 입장 끝까지. 모란지라는 아이는 연꽃 한 점이 이렇게 펴 있는 것처럼 아주 아주 이쁩니다. 모란지 시중가 5만원 새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구가 달린 아이도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핑크 샴페인은 많이 아시죠? 네. 핑크 샴페인도 짱짱하니 이쁘네요. 요렇게 다섯 아이가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은 시중가 8,000원. 그 옆으로 보면 유레카 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래요. 이렇게 아주 영롱하면서도 이쁘네요. 아주 이뻐요. 네, 이렇게 할비님이 이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유레카는 시중가 6만원이고요. 그 옆으로 보면 미엘라 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 10점 있습니다. 네, 10 아이가 있어서 먼저 들어오셔서 선찜을 하시면 더욱더 이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우, 이쁘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금기도 녹하고 적절하게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시중가 8,000원. 네, 그 옆으로는 색감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제시. 제시라는 아이는 이렇게. 발톱이 잘 살아있고요. 아주 이쁩니다. 네, 요렇게 해서 10점 아이가 있고요. 제시는 시중가 만원으로 10 아이가 있고요. 소인제 복륜금. 저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저한테만 오면 사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네, 소인제 복륜금은 시중가 14,000원으로 한 20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법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보카도는 많으시죠? 네, 아보카도는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따글따글 아직까지는 더 굳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중가는 8,000원이고요. 네, 거의 3두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채소가 3두 이상으로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엄마, 아빠, 아기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3두 이상으로 된 아이들 아보카도 시중가 8,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옆으로는 베이비핑거. 아우, 이뻐. 묵은둥이에요. 아주 목질화가 돼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잘 달궈졌습니다. 다섯 아이가 있고요. 가격은 시중가 14,000원입니다. 아주 이쁘죠? 아주 따글따글하게 목질화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 근데 잘 굳혀진 아이들 베이비핑거가
다섯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갖고 오신 게 화조라는 아이예요. 몸값이 거한 아이죠. 잘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생겼는데 화조 요 아이는 한 점이 있고요. 시중가 2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좋고 입장도 요렇게. 근데 지금 요렇게 보니까 물고픈 것 같아요. 물고픈 상태에서도 너무너무 잘생긴 아이 28만짜리가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한 두 배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서 이렇게 자구까지 달고 있어요. 자구까지 달고 있고 이 아이 몸값은 35만원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두 점이 있고요. 요 아이들은 1탄 때 보여드렸던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마저도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라쿠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8시에 밴드로 넘어가서 공구할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1탄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도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